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요 팔, 요 부분까지 이제 뼈를 좀 심어 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다리 부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여기 선택을 해 주시고요. 여기 제일 아랫부분 여기 선택해 주시고 익스트루드 Y축. 익스트루드 Y축으로 해 주시면 돼요. 한 여기 중간까지만 이렇게 좀 빼주시고요. 이렇게 중간까지 빼주시고 이번에는 측면을 보고 자, 내려줄 건데 여기 앞에 잘 봐주세요. 자, 일단은 여기 밑에까지 자, 요뼈 씻는 방법을 조금 또 다른 방법으로도 좀 설명드릴게요. 익스트루드하고 약간 여기 수직으로 내리는 거에서 살짝 뒤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뼈를 두 개로 나눌 거예요.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서브 디바이드. 서브 디바이드 요거 눌러주시면 뼈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 가운데 있는 요 뼈를, 요 원을 여기로 이동을 시켜주세요. 뼈가 하나에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여기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익스트루드에서 발끝까지 해준 다음에 얘를 서브 디바이드로 반을 나눠주시고 여기는 여기까지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팔 부분 할 때 여기 팔꿈치 부분 이렇게 뼈를 심어줬었잖아요. 지금 얘도 무릎 부분을 그런 식으로 또 같이 진행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 좀 수정할게요. 얘를 여기 이렇게 놔주시고 여기 뼈두 개로 나눠주시고요. 얘를 여기까지 뼈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끔 잡아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뼈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가운데 척추뼈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빤듯해요. 이렇게. 근데 얘네들은 좀 삐뚤어져 있죠? 돌아가 있습니다, 뼈가. 얘도 좀 빤듯한데, 여기 점점 밑으로 내려오면서 삐뚤어져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을 좀 약간 빤듯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어깨 부분부터 단축키 N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뜨는데 여기 아이템 부분에 여기 보시면 롤이라는 게 있어요. 롤. 현재 팔도가 돌아가져 있는 겁니다. 얘가 팔도 이렇게 돌아가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한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여 주시면 뼈를 이렇게 돌려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0도 잡아주시면 이렇게 좀 반듯해지고요. 이렇게 반듯하게 좀 잡혔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얘는 지금 뭐 21도인데 지금 잘 맞춰져 있어요. 팔꿈치. 얘는 약간 틀어졌죠. 그래서 얘도 한 0도 잡아주시면 됐고, 더 돌려야겠네요. 이렇게. 와서 눈대중으로 그냥 반듯해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얘도 이렇게 해서 좀 반듯해 보이게 좀 잡아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뼈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듯하게. 측면에서 봐서도 좀 반듯하죠? 여기 좀덜 반듯해 보이는 부분들은 여기서 또 측면 보시면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얘는 측면에서 맞추는 게 낫겠네요. 정면보다도. 어디로 맞춰도 상관없는데, 한쪽 맞춰놓으면 급한해질 거예요. 약간 이렇게 되긴 하는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눈대중 좀 비슷해 보이게끔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뼈를 저희가 이렇게 이제 한쪽만 심어놨어요. 자, 반대편에도 이렇게 심어줄 건데, 일단은 그거를 심어주기 전에 이제 뼈의 이름을 또다 바꿔주셔야 됩니다. 여기 밑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마추어 프로퍼티 부분 보시면은, 여기 뷰포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항목에 쇼 네임즈라고 있어요. 네임즈. 얘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크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뼈 이름들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뼈 이름들 이뼈 이름을 다 바꿔줄 건데 뼈 바꿔주는 방법은 여기를 다 일단은 이 뼈를 다리뼈를 다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다리뼈를 총 하나 둘 총 6개의 뼈를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뼈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자, 글씨를 한 번에 다 바꿔줄 거예요. 여기 앞에 본이라고 써있는 요 글씨를, 본이라고 써있는 요 글씨를, 이제, 레그로 바꿔줄 겁니다. 레그로. 레그. 자, 그래서, 컨트롤 F2 눌러주시면, 컨트롤 F2. 자, 여기 배치 리네임이라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하나 또 바꿔주셔야 될 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리네임 원 오브젝트 하나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른 게 잡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셀렉티드 요거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요 부분을 본으로 바꿔줄 겁니다. 여기를 본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바꿔주시면 지금 다시 여기 리네임 6 에디트 본즈라고 뜹니다. 그죠? 6개. 여기서 어떻게 바꿔줄 것이냐? 자, 요 본이라는 글씨를 렉으로 바꿔줄 거니까 여기다가 소문자 대문자 구분해서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find에다가 본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본 그리고 replace에다가 렉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OK를 눌러주시면 글씨가 한 번에 싹 바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부분, 본이라고 있었던 부분이 렉으로 싹다 바뀌었어요. 자, 왼쪽, 오른쪽은 따로 지정을 해줄 거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표시는 하지 마시고 그냥 다리로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팔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첫 번째 표랑 요 끝에 있는 뼈 Shift키 눌러서 다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아니면은 처음 뼈 선택하고 마지막에 Ctrl키 눌러서 클릭해 주시면 중간에 있는 게다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Ctrl F2 눌러서 얘는 팔로 바꿔주시면 돼요. 팔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가운데 있는 척추는 스파인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스파인.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여기는 목이고 얘는 헤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굳이 뭐 컨트롤 F2 안 누르고요. 컨트롤 F2 안 누르고 그냥 F2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여기 앞부분 이름 바꿔주실 수가 있겠죠. 얘는 헤드. 그러면 이렇게 뼈 이름이 다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왼쪽 구분을 짓겠습니다. 여기 팔 부분 선택해 주시고요. 팔다 선택해 주시고 다리 다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자, 뼈 이렇게 다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팔뼈하고 다리뼈를 다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네임즈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임즈. 그리고 오토 네임 레프트 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오토 네임 레프트 라이트.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요걸 눌러주시게 되면 자 여기 팔 부분과 다리 부분에 R이라고 이렇게 떠요. 얘는 L이라고 뜹니다. 자, 뭐, 요게 제대로 나올 때도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L이라고 나왔는데, 얘는 또 R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여기 밑에 다리도 보시게 되면 L이라고 나오는데 또 R이라고 나옵니다. 또 L도 있고요. 막 섞여 있어요, 뒤죽박죽. 원래 이렇게 안 나오는데, 어디서 틀어졌는지는 뭐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요 잘못되어 있는 부분, 여기 부분은 이쪽이 L이에요. 이쪽이 R이 될 거고. 그래서 얘네들을 다 L로 고쳐줄 겁니다. 그래서 R인 부분, R인 뼈만 Shift 키를 눌러서 R 부분만 이렇게 좀 선택을 해주시고 R만 선택을 해서 여기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은 네임즈에 플립 네임즈라고 있어요. 플립.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을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왼쪽 앞뒤 위아래 요거를 이제 뒤집어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플립 네임즈 해주시면 L로 다시 바뀝니다. R이었다가 아니면은 아까 전에 그 배치 리네임이라고 했었잖아요. 여기를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를 다 선택을 해주시고 지금 얘는 아까 선택이 안 됐었나 봐요. 얘 L이 안 붙었네요. 요거 자 여기 뼈를 다 선택을 해주시고, 또 컨트롤 F2 눌러서, 자, L을 R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OK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아이고, R을 L로 바꿔야 되겠죠? 거꾸로 R을 L로 해주시면, 자,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가로를 Y축으로 잡고 앞뒤를 X축으로 잡아놨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요 뼈를 좌우로 잡는 데서 아까 전에 그 X, 아니, L과 R, 레프트와 라이트가 막 어긋나게 잡혔었던 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잡히게 나온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봤을 때.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요 방향으로 해서 완전히 다 돌려주겠습니다. 뭐 앞뒤로 해서 이제 앞뒤로 해서 잡아줄 수도 있겠지만 시메트라이즈라는 그 기능이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에디트 모드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시메트라이즈라는 요 기능 여기 잘 보시게 되면은 자 얘가 마이너스 X 투 플러스 X 그러니까 마이너스 X축 방향 왼쪽 방향을 오른쪽 방향으로 뒤집어 주니까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겠다라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요게 안 맞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Y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얘를 좀 돌려주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은 전체 여기서 이제 전체 오브젝트에서 전체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 자, 뭐 카메라 얘네들은 선택 안 해도 되겠죠. 일단 뭐 상관없습니다. 일단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A를 눌러서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 3D 커서로 바꿔주세요. 3D 커서. 이 3D 커서를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3D 커서 이걸로 잡아주시고, 로테이션, R, 그리고 Z축으로 돌릴 거예요. Z. 그리고 마이너스 90.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90도 돌아가면은 지금 현재 보면 트랜스폼이 이렇게 이제 수치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스케일은 상관없고. 그래서 이거를 또다 초기화를 시켜줄 거예요. 컨트롤 A를 눌러서
올 트랜스폼 요걸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얘네들이 다 초기화가 되죠. 그리고 여기 3D 커서 있는 거는 다시 메디엄 포인트로 바꿔놓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놔주시면은, 지금 얘네가, 자, 네임즈 이렇게 보고 나서, 요 왼쪽에 있는 요 뼈들, 요 왼쪽에 있는 요 뼈들, 얘네들을 다 다시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시메트리 다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메트리 요거 넣어주시면 반대쪽에 R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들어와지게 되죠. 진행합니다. 요 부분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이 뼈들이랑 또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머리, 팔, 손, 얘네들을 다 선택을 해주시고, 요게, 요거 이제 다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 뼈랑 웨이트를 좀 잡아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일단, 여기 오브젝트들, 이렇게 팔다리, 회전초, 이거 다 잡아놓은 요 부분들을 다 선택을 해주시고, 뼈를 제외한 나머지 다 선택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여기 조인이라고 있습니다. 컨트롤 J. 지금 레고 저희가 모델링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지금 하나로 다 선택을 해서 그것만 하나로 합쳐주는 거예요. 조인. 이렇게. 그러면 여기 아까 전에 오브젝트 굉장히 많았던 게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이름을 레고로 바꿔주세요. 레고로 바꿔주시고요. 어차피 여기 부분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해도 이게 웨이트라는 개념이 좀 있어서 그걸 다 정리를 해주셔야 되니까, 자, 진행하겠습니다. 요거 레고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 뼈, 시프트키 누르고 뼈를 선택합니다. 요거 순서가 중요해요. 레고부터 선택을 하신 다음에, 레고부터 선택을 한 다음에 뼈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순서예요. 그리고 컨트롤 P. 컨트롤 P가 이제 Set Parent To라는 기능인데요. 여기서 선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요 With Automatic Weight 이걸로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뭐냐면 뼈하고 오브젝트하고 이제 연결을 좀 시켜준다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With Automatic Weight로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자, 아직까지 뭐 별다른 반응은 없습니다. 별다른 반응은 없는데, 자, 이 뼈를 선택을 하고, 뼈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포즈 모드로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은, 요 포즈 모드, 뼈를 선택하면 이제 포즈 모드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뼈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서 얘를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팔이 이렇게 들어 올려집니다. 그죠? 다시 컨트롤 Z 눌러서 컨트롤 Z를 눌러 주셔서 이렇게 돌리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이거 로테이션을 막 이렇게 돌려놨어요. 얘네들도 막 이렇게 돌려놓고, 여기도 이렇게 돌려놓고, 막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다시 원래대로 돌리려고 컨트롤 Z를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돌아간 상태에서 안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A를 눌러서 요 뼈를 다 선택을 합니다. 현재 포즈 모드에서 A를 누르면 전체 뼈가 선택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Alt 누른 상태에서 R을 눌러주시면 제가 로테이션이 초기 상태로 돌아가져요. 그리고 뭐 만약에 이제 나중에 또 컨트롤 부분도 있는데 그건 이제 또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얘네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넥 부분, 여기 4개, 요넥 부분에서 자, 에디트 모드로 좀 가겠습니다. 에디트 모드. 여기 에디트 모드로 들어오신 다음에
얘는 이제 팔 먼저 먼저 여기 허리가 꺾이게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동그라미 부분 있죠?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하면은 여기 지금 어떤 뼈가 선택이 되었는지 여기에 보여요. 여기에 어떤 뼈가. 저희는 스파인이라는 뼈를 선택을 할 거예요. 스파인 1번.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있는 부분을 가운데를 한번더 클릭하면 바뀌어요. 여기가. 똑같은 위치를 또 선택을 하시면 그 안에 있는 것들, 그 같이 중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스파인 이렇게 나오고, 얘를 측면에서 보시고요. 측면. 이렇게 X축에서 이렇게 봐주시고, 익스트루드, Y, 앞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스파인 002가 생겼으면 얘는 이름을 스파인 002 지워주시고 콘이라고 적어주세요. 콘. 컨트롤러가 될 겁니다. 컨트롤러. 자, 그 다음에 요 컨트롤러는 저희가 이제 포즈 모드에서, 여러분들은 그냥 앞에 봐주세요. 포즈 모드에서 얘를 이제 G를 눌러서 무브 툴로 움직여줄 건데, 얘를 가지고 이제 움직여줄 건데, 얘는 회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움직여주려고 하면은 회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다시 에디트 모드로 가서요. 여기가 이제 페어런트니까 여기에 종속이 되어 있어서 얘가 움직임, 그러니까 위치 이동을 해줄 수가 없고 포즈 모드에서는 회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페어런트를 풀어줄 거예요. 여기 본 프로퍼티에 릴레이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본 프로퍼티에 릴레이션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스파인 001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표시가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페어런트를 풀어줄 겁니다. 페어런트를 여기 X 요 부분을 클릭해서 지워주셔도 되고요. 지워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단축키로 Alt P를 누르면 Clear Parent 해가지고 기능이 뜹니다. 요거 페어런트를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시면 여기 우측에 본 프로퍼티 요 항목에서도 여기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포즈 모드로 가서 얘를 무브 툴로 움직이는 게 가능한 거죠. 여기서는 뭐 여기 이제 커넥티드라는 부분도 있긴 한데 요 커넥티드라는 부분 요것만 해지를 해도 위치 이동은 가능합니다. 근데 아예 그냥 종속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얘를 끊어주고 어떻게 컨트롤러로 사용을 할 것이냐? 자, 포즈 모드로 이동을 합니다. 포즈 모드로 이동을 해주시고, 얘를 요 이제 컨트롤러와 요 스파인 1번 척추. 자, 이것도 순서가 중요해요. 얘를 눌러주시고 스파인 1번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단축키, 자, 컨트롤 시프트 C, 이거 눌러주시면 되는데 얘가 이제 거의 블렌더가 단축키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 다른 방법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스파인 컨트롤러 요거 말고 여기 척추뼈. 이 척추뼈를 움직여줌으로 해서 요두 개의 뼈를 이두 개의 뼈를 동시에 관리를 해줄 게요 스파인 컨트롤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스파인 요 001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요 콘스트레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여기. 자, 요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서 요 콘스트레인을 눌러서 보시면은 콘스트레인 이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보시면은 여기에 여기가 아니네요. 네, 여기. 자, 본 constrain 프로퍼티 여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인버스 키네메틱스라는 이제 IK 기능이 있습니다. IK. 저희는 이제 IK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 이제 컨트롤러 연결을 시켜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자, 요거 눌러주시면은, 일단은 얘가 빨간색, 여기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지만, 여기서도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뜹니다. 이거는 기능이 아직, 기능에 오류가 있다라는 표시예요. 기능에. 그래서, 타겟을 지정을 해줄 건데, 무엇으로 얘를 컨트롤을 해줄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얘를 컨트롤할 것이냐, 할 것이냐. 자, 이 스포이드 눌러주시고, 스포이드, 여기 뼈에다 갖다 두면은, 자, 여기 오브젝트 아마추어라고 이렇게 뜨죠. 오브젝트 아마추어. 요거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 본, 어떤 뼈로 컨트롤을 해줄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어떤 뼈로. 여기서 저희가 컨트롤러, 그러니까 CON이라고 이름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CON을 여기다 검색을 해주시면, 자, 스파인 콘이라고 이렇게 뜨죠. 스파인 콘. 얘를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제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라고 여기 흰색으로 표시가 될 거고요. 이 부분 흰색으로 표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노란색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이 뼈를, 노란 뼈를 다시 선택을 해서 여기 보시면은, 자, 체인 랭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거나, 여기 0, 저는 이제 0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 오류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0이 있으면, 뭐 굳이 그렇게 문제가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처음에 하실 때, 아직 이해가 잘안 됐을 때는, 여기가 0이 되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체인 랭스는 뭐냐? 이 뼈가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헤드라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테일이라는 부분입니다. 꼬리라는 부분인데, 이 꼬리를 기준으로 해서, 꼬리를 기준으로 해서, 요 하나, 둘, 요 뼈까지 움직임을 줄 거예요. 자, 지금 제가 하나, 둘, 이렇게 얘기를 했죠. 둘. 그래서 이 둘이라는 요 숫자를 여기 체인 랭스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저렇게 이제 내가 이 뼈를 움직임으로써 어떤 뼈랑 같이 어떤 뼈까지 연결을 시켜줄 것인가를 여기서 체인 랭스로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를 눌러주시면 여기 일단 노란색 요 점선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두고 나서 이 스파인 컨트롤러를 움직여 보시면요.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져요. 그죠?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 움직이죠? 이렇게. 자, 근데 얘도 아까 제가 Alt R을 눌러서 로테이션 초기화 시키는, 그러니까 초기 상태로 다시 돌리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얘를 이제 위치를 이렇게 막 옮기다 보니까 또 다른 것도 옮기다 보면은 컨트롤러 여러 개가 있어서 옮기다 보면은 또 다시 이렇게 엉망진창 될 수가 있어요. 자, 요거 다시 원래대로 옮기는 거는요, Alt G입니다. Alt G. 그러면은 처음 상태, 저희가 에디트 상태, 처음 뼈를 만들어 놓은 상태의 위치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8 가보도록 할게요. 8. 8은 또 이제 요 컨트롤러를 만들기 위해서 에디트 모드로 가겠습니다. 에디트 모드. 요 에디트 모드로 다시 와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팔목 부분이에요. 요 팔목 부분이 될 거고요. 자, 이 팔목 부분에서 익스트루드 E 눌러주시고 X축입니다. X축으로 이렇게 빼주시고 자, 이름 바꿔주세요. FE 눌러서 얘는 팔
왼쪽 팔 컨트롤러예요? 자, 여기 이제 컨트롤러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름을 바꿨으면요. 아까 페어런트 풀어줬었죠, 여기. 요거. 자, 여기 X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Alt P 눌러서, Alt P 눌러서, Clear Parent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 다음 순서가 포즈 모드로 가서, 아까 전에 이 뼈에다가, 아까 여기 몸통, 여기 스파인 1번에다가, IK라는 기능을 적용을 했었어요. 이번엔 단축키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축키를 적용을 하면 한 번에 적용이 돼요. 자, 컨트롤러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러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요 팔, 얘를 움직여줄 거기 때문에, 컨트롤러 선택하고, 팔뼈 선택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C 눌러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C. 그러면은, 자, 아까 똑같은 기능이에요. 여기 인버트 키네메틱스라는 IK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자, 여기 클릭해 주시면, 자, 요거 해주면은 바로 이 뼈에, 자, 여기 컨트롤러, 어떤 컨트롤러를 집어넣을 건지까지가 세팅이 돼요. 그리고 나서 체인 랭스만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체인 랭스는요, 하나, 둘, 셋. 어깨가 기준이 되겠죠. 어깨까지. 체인 랭스 3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노란색 점선이 여기 어깨까지 이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팔 컨트롤러 눌러주시면, 팔 컨트롤러 눌러서 움직여보시면, 자, 이렇게 팔 구부러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지금 뭐 여기 움직이는데 막 옆구리 막 이렇게 움직이죠? 그런 부분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건 Alt G. 자. 여기 발은요. 발은, 뭐 지금 만약에 저희도 손이 여기에 뼈가 양쪽 두 갈래로 나눠져서, 이렇게 이제 두 갈래로 나눠져서, 이 손을 이렇게 움직이게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컨트롤러가 추가로 더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따로 더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따로 잡지 않고 그냥 요거 하나만 잡았어요. 그냥.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 주시고, 자, 다리 부분이 조금 들어갈 게 많습니다. 다리 부분이. 먼저, 여기 발목 부분. 요 발목에서, 자, 에디트 모드로 가셔야 돼요. 발목 부분, 여기서, 자,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컨트롤러. 익스트루드 단축키 E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이쪽 앞쪽으로 이렇게 빼주셔도 되고요. 뒤로 이렇게 빼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놔주시고, 자, 요거, 이름 바꿔주시고요. 이름 바꿔주시고, 얘는 그냥 뒤에 폰으로만 폰 적어주세요. 여기 지금, 뭐, 레그, 아까 전에 숫자까지 지웠는데, 얘는 지우지 않겠습니다. 얘는 지우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얘는 밑으로 좀 뽑아줄게요. 위로 뽑으면 또잘안 보이니까, 익스트루드 밑으로, Z축으로 이렇게 뽑아주세요. 여기. 그리고 얘는, 얘가 다리 컨트롤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숫자도 지워주시고, 폰이라고 이름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발끝도 E 누르고, 자, Y축으로 빼서, 얘는 발끝 컨트롤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름을 레그라기보다는
POE, 토라고 좀 적어주시고요. 발끝 컨트롤러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뼈를 이렇게 세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다 페어런트 풀어주셔야 됩니다. Alt P 눌러서 클리어 페어런트. Alt P 눌러서 클리어 페어런트 다 해주세요. 이번에는 IK 들어가겠습니다. 자, 포즈 모드 들어와 주시고요. 포즈 모드. 포즈 모드 들어와 주시고. 요 다리. 12번 컨트롤러를 다리 12번에다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요거 컨트롤러부터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해서 컨트롤 시프트 C, IK 적용시켜 주세요. 자, 얘는 IK 체인 랭스가 몇 개냐면요. 여기 고관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하나, 둘, 세 개가 됩니다. 그럼 얘를 움직이면, 자, 이렇게 무릎이 구부러져요.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얘는 여기 뼈에 발등 요게 될 거예요. 요거 컨트롤러. 그러니까 컨트롤러 선택하고 발등뼈 선택해서 컨트롤 시프트 C, IK 적용시켜 주시면 되고요. 얘는 한 개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여기 발끝도 선택해서 바로 전에 있는 뼈를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C, IK 적용시켜 주신 다음에 얘도 발등이랑 마찬가지예요. 체인 랭스 하나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위아래로 움직이면 이렇게 발끝이 이렇게 까딱까딱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시 에디트 모드로 가줄게요. 에디트 모드. 에디트 모드로 가서 얘가 이제 기준으로 얘만 움직일 거예요. 얘만 움직일 거라서 이 발목에 있는 컨트롤러랑 발끝에 있는 요 컨트롤러 두 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시프트키 눌러서 두개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다리 컨트롤러 마지막에 선택을 해서 자, 이번엔 아까 전에는 클리어 페어런트를 알려드렸죠. 자, 아까 전에 저희가 오토매틱 웨이트도 할 때도 페어런트 적용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알려드렸는데, 자, 이거는 얘네 두 개의 컨트롤러를 여기 발 컨트롤러에다가, 자, 종속을 시켜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P 눌러서 힙 옵셋. 요힙 옵셋을 적용시켜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여기 어디에 이제 페어런트가 되었다라고 해서 점선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즈 모드로 가신 다음에 얘를 한번 움직여 보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무브 툴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무릎이 구부러지고요. 자, 여기서 로테이션을 좀 돌리시면요. 이런 식으로도 모션이 가능하죠. 이 부분. 이렇게 다리 구부러지는 것도 가능하고, 앞부분,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게끔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 모션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여기에 토, 요 발끝 부분만, 얘만 별도로 이렇게 움직여서 발끝 조절, 까딱거리는 이 부분. 요거 별도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넣어줄 수 있는, 기본적으로 진행을 할수 있는, 여기 뼈를 좀 심어줬고요. 뼈를. 얘는 지금 요한 가지 이제 더 추가가 더 들어가면 이제 얘로 요 머리 회전시키는 것도 좀 해줄 수 있고, 아니면 이 뼈를 가지고 여기다 컨트롤러를 또 만들어서 회전을 시켜서 얼굴 돌아가게끔 이것도 좀 진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여기 왼쪽, 아니 이거 팔,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 부분에 컨트롤러 만들어준 거. 자, 반대편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에다가도 똑같이 한번 심어주세요.